저기 무슨 일 있어? 너 화해할 마음은 있는 거야? 나가려고 했어. 그럼 나왔어야지. 어차피 나갔어도 똑같잖아. 너도 힘들지? 왜 그런 말을 해? 나도 힘들잖아. 영호야! 장난치지 마, 진짜. 너는 몰랐어? 보고 싶었어. 나도. 그래서 나연이가 그랬대. 한 번만 더 그러면 뺨 때린다고. 나연이 엄청 세졌어? 그러게. 엄청 화났었나 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때리라 그래, 멋있게. 우리도 그럴까? 어? 우리도 그러자고. 드라마처럼 헤어지자. 멋있게. 아, 그러면 내가 시나리오 짜놔야 되나? 야, 김도현. 알았어, 알았어. 밥 먹으러 갈까?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가자. 밥 먹고 오늘도 도서관이야? 아니. 오늘은 안 가려고. 밥 먹고 어디 갈래? 다 좋아. 가자. 나는 이제 힘들어. 우리 만나기 전에 너술 먹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넌 취해서 웃고, 난 좋아서 따라 웃고. 그때 전화 받지 말걸. 후회해? 맛있다, 그치? 그러게, 맛있다. 저기 뒤에 보여? 저기 뒤에 되게 예쁜 길 있대. 진짜? 이거 다 먹고 가보자. 아까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길 옆에 작은 가게들도 많더라. 오늘 되게 많이 알아봤네? 어제 공부 안 하고 이거 알아봤지? 어쩐지 어제 답장이 빠르다 했어. 아니 뭐 그냥 조금. 왜? 좋아서.
갈까? 그럴까? 갈래. 뭔데? 응? 뭐가? 뭔데 그렇게 열심히 해? 아니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 내가 심심하다고 했어? 그게 아니라 이거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같이 볼래? 아니 안 봐. 영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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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많이 났어? 아니. 뭐야. 내가 미안해. 사과하는 거야? 응. 받아줄 거야? 예쁘지? 맨날 행복했던 것도 아니야. 그치? 왜? 그냥. 그냥 뭐 똑같았어. 아 그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다. 그러게.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 커피? 왜? 바빠? 아니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내일은? 내일은 시간 돼? 내일? 내일. 그럼 우리 언제 만나? 영호야.
왜? 시험 때문에? 어. 미안해. 너무 늦었다. 오늘 이만 들어가자. 응?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나 오늘 그냥 혼자 들어갈래. 늦었네. 왜 나와 있어? 추운데. 그냥 오랜만이잖아. 그런가? 30년 전 2017년 겨울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촛불은 1987을 개봉하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너 아직 밥 안 먹었지? 해줄게, 잠깐 있어. 아니야, 괜찮아. 지난 겨울 나 별로 생각 없어.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간단한 거라도 먹을래? 너 요새 바빠서 안 챙겨 먹었을 거 아니야? 영화야, 진짜 괜찮아. 볼 게 없네. 영화 볼까? 왜? 좋은데. 그냥 이거 보자. 선생님 남학생으로 배역 이름이 돼 있는데요. 만 20살짜리 청년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어요. 평범하고 그냥 세상을 조금 영화야. 그 나갈래? 그래. 아, 점수 진짜 안 나온다.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열심히 했잖아. 그때 어디라고 했지? 너 가고 싶다고 한 거. 거기 갈까? 아니야, 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다음에 가자. 아, 그러면 너 보고 싶다던 영화 개봉했던데 그거 보러 가자. 보고 나와서 저녁도 다음에. 먹고 다음에 가자. 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생각 중이었어. 내 문제야. 나 먼저 갈게, 미안해. 내일 만나자. 아니, 어디 가는데? 그렇게 가면 난 피곤해서 그래. 내 문제라고 했잖아. 신경 쓰지 마. 야, 끝내고 가라고. 이거 나?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럼 네 마음이 편해? 잠깐 며칠 안 만났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너야말로 한동안 안 봤다고 그러는 거야? 뭐? 이거 하자고 해도 싫다, 저거 하자고 해도 싫다. 방에선 내내 사람 신경 쓰이게 하고 밖에 나와서 챙겨주는 건 또 뭐야? 그래, 그래서 나오자고 한 거야. 나오면 좀 다를 줄 알았어. 근데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기분 맞춰주면 제발 좀 받아, 어? 내가 언제까지 네 표정 보고 눈치껏 행동해야 돼? 나는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하나하나 네 눈치 보면서 맞춰주는 거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넌 처음부터 그랬어.
좋다고 한 적도 싫다고 한 적도 없었다고. 내가 언제 내 기분 맞춰달라 그랬어? 내 눈치 봐달라 그랬냐고. 너 혼자 내 눈치 보면서 혼자 안절부절하는 거 나도 불편해. 너도 얘기를 했으면 됐잖아.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라고. 왜 내 탓으로 간 얘기해? 제발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이냐? 이기적인 건 너야. 아까부터 혼자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 나는... 알았어. 알겠으니까 그만하자. 어? 그래. 그만해. 다 그만해. 이제 나도 듣기 싫어. 도윤아, 그만하자. 무슨 일 있어? 혹시 우산 가져왔어? 이거 가져갈래? 이따가 비 온대.
너는? 나? 아니 나도 있지. 나 원래 우산 두 개 들고 다녀. 맨날 잃어버려서.